사회 발전이 특히 이제 4차 산업 혁신 위주로 기술적으로 크게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미래에는 이 AI와 이 융복합된 운송수단이 많이 개발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, 이러한 분야를 다루는 첨단 학과가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이고, 이 본 학과는 온라인으로 100% 진행되는 학과입니다. 현 상황에서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스마트 모빌리티이지만 사용되는 기구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설계 및 융합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러한 기구들을 운용할 수 있는 전기전자 제어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. 마지막으로 향후 모든 분야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AI, 인공지능 분야와 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결합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분야에 대한 이 학습 또한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AI 기술을 습득해서 자율주행차와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겁니다.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